자, 이게 뭐 내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 맨 앞에 거는, 이거 뭐, 항의 종류인 뭐 등시성 항법, 뭐 배스메트릭 내비게이션이니, 셀레스티얼 내비게이션이니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설명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거 시험에도 안 나와. 그런 다음에 그러나 한 번쯤은 집에서 읽어봐 주셔야 돼. 그리고 오늘 시험 본 건 이. 강의 끝날 때쯤 한번 그 어려웠던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항해 단계는 이거 뭐 그냥 사실 이것도 시험이 별로 안 나와. 우리가 실무에서는 솔직히 이런 걸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이렇게 내가 써놓긴 써놨는데 실무에서 내가 지금 항만 항해를 하고 있냐, 대항 항해냐 묻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우스운 거라. 왜냐면 변별력이 하나도 없는 거라. 누구나 다 맞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뭐야 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해양에 따라서 뭐 인랜드냐, 하버 어프로치냐, 코스탈이냐, 오션이냐에 따라서 이 배스메트릭이나 셀레스티얼이냐, DR이냐, 이너셜이냐, 파일로팅이냐, 레이디오냐 이것도 책이 너무 쪼잡해서 내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구를 이해하자고. 지구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아까 그 아침에 시험 본 것 중에서도 한 6, 7 문제는 뭐 그냥 맞췄을 건데 자, 지구는 완전한 구는 아니고 어떻게 해요? 회전 타원체예요. 타원체 적도가 한 22km 정도 길어. 여기가 이쪽에서 길어. 여기 그림상으로는 그냥 원으로 그려놨는데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게 지금 진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23도, 27도 정도 기울어 있죠? 그래가지고 계절이 생겨요. 동서남북, 아,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여기 저 써놨듯이 이게 지금 내가 배울 때는 게오이드라고 배웠는데 실제 발음은 지오이드예요. 지오이드. 육지와 해저의 기복을 없앤 평균 수면을 지오이드라 한다. 이거는 뭐 시험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적도라는 거는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북극 그 지구가 회전하는 축을 기준으로 위에 것을 북극이라고 하고 밑에 것을 남극이라고 할 때 그거의 수직이면서 90도 상으로 만나는 거, 예? 그걸 적도라고 그러고, 적도, 이거 그러니까 기본인데 여러분 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장에서 내가 처음부터 설명을 해요. 자, 이 트라픽스 회기선 아니면 직권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은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저 태양의 시운동을 편의상 지구 표면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구는 태양면에 대해서 기울어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 내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날 여기 미쳤다가 이걸 따라다니는 거라.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동지권, 다음에 여기 가면 하지권,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요 에리즈가 되고 여기는 그 저 캐프리콘인가 된가? 그러면서 이 저 트로픽스 이거 요 북반구에 있는 거랑 남반구에 있는 거인데 요거는 북해기선 남해기선이라면서 요 각이 몇 도? 23도 27분. 예, 23도 27분이에요. 나중에 요게 저 그 변별력 높이려고 이런 것도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몰라, 나중에 그, 저,
솔직히 실력들이 다 이렇게 출중들 하시니까. 아, 저것도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 이것도 잘 몰라요?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그걸 배우고 싶어. 알겠어요. 자, 다시 적도는 지축의 직각이며 양축에서 각 동일한 거리에 있는 원의 집합, 아, 점의 집합을 적도라고 그래요. 응? 적도인데 실제로는 지구가 23도, 27번, 여기를 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위에 것이 하지권, 밑에 것이 동지권. 트로피 오브 캔서고 트로피 오브 카프리콘이라고 그래요, 밑에 거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보면은 지구가, 아니, 저, 뭐, 태양이 가장 밑에를 비칠 때, 이때가 위에를 비칠 때랑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면은 아니, 여기 서 있다고 할까요, 여기? 아니.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요게, 사실은 저게, 요게 적도인 거예요, 요게. 그럼 우리는 여기 어딘가 팔을 뻗고 서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는, 여기서는 요렇게. 개념이 제대로 익히셔야 돼. 이렇게 서 있다고.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는 항상 정점, Z. 여기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ZN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천문학에서 나올 텐데. 그리고 내 위치에서 적도까지 요게시 레티튜드가 되고, 다음에 요게 코 레티튜드, 여적이, 여비도가 되는 거예요, 요게. 요거는 어떻게 되냐. 요 지심이라고 할 때, 지구의 중심이라고 할 때, 지구의 중심과 다음에 나를 지나는 좌우선과 적도의 면과의 만난 요 교각, 요거를 레티튜드라고 그래요. 네? 그런 다음에 지구가 이게 지금 요쪽으로 살짝 부풀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내가 수평을 봤다 그래도 이게 직접으로 없는 이게 지구의 중심과 만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구의 중심과 만나는 그 점을 그 점으로 잰 위도를 어떻게? 지심위도. 지심위도라고 그러고, 내 수평과 그대로 이은 거, 요거를 지리위도. 보통 이 지리위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리위도는 항상 지심위도보다 커요. 그 다음에 천문위도는 우리가 기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각시랑 또 달라가지고 천문위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리위도보다 또 커요. 이것을 레티튜드 A라고 그래, LA. 자, 요게 지금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름이 어떻게 돼? 아, 부기 씨. 지금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차관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오자. 오케이. 그 다음에 다 알고 있는 건 얼른 건데 이거 지금. 자, 적도에서 지구 중심으로 이은 선과 다음에 적도를 지나지 않는 적도와 평행한 소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거등권, 패러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적도와 패러렐 거등권 사이에 좌우선상, 내가 있는, 여기, 내 위치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라 지금. 좌우선상의 이 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네? 위도라고 그래요, 위도. 그러니까 이 위도가 L이고,
만약에 내가 적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북쪽으로 향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예, 변이 디렉트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23도 27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권. 이쪽에 아까 지나간 거. 다음에 요 끝에 거를 66도 33분 여기를 따로 극권이라고 해요. 66도 33분. 그러니까 에쿠아토랑 적도랑 패러렐, 거든권이랑 폴라노스는 서로 평행한다고 봐야죠. 네. 그다음에 위로 중국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자, 지구 중심이 필요할 때, 지구 중심을 내가 뭐를 소용하는데 지구 중심이 필요할 때만 특별히 쓰는 건 지심이도. 그다음에 지위도, 지오이드면과 수전과 적도면이 만나는가, 요거를 해도 제자리. 요거는 기억해놔야 돼. 요거는 기억해놔야 돼요. 지리위도, 지오이드면이 수선과 적도면에 만나는가, 요것이 해도 제작에 쓰이는, 우리가 필요한 해도에 쓰는 위도의 저게. 그 다음에 천문 위도는 천체 관측 시에 사용한 주수인기. 여기에 내가 천체를 관측한단 말이에요. 내가 천종은 이쪽에 있고, 천체를 여기 어디 있는 걸 관측할 거 아니에요. 네. 관측할 때 내가 섹스탄트를 들고, 잴 때 섹스탄트가 어떻게 해야 돼? 수평과 평행이죠. 수평면과 그 평행한 그때의 평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접선으로 해가지고 윈 제도를 LA 천문이더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건 LC니 LA는 필요 없고 L은 필이 기록해 지리 위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오이드 면의 수선이란 거는 지오이드 면이 뭐냐면은 지구가, 자 이제 동그랗게 우선 그려보고, 지구가 동그랗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산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뭐도 있고 그 다음에 깊은 바다가 있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뭐 너무 깊지만은 깊은 바다도 있고 이럴 때 그럼 우리가 어느 면을 수면으로 할 거야? 지표면을 뭘로 해요? 제일 높은 이곳을 지표면으로 해? 못 하잖아. 그죠? 틀리잖아요. 그러면 제일 깊은데 여기를 지표면으로 하냐?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방향은 항상 가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요 육지에다가 긴 도랑을 팠다고 생각하죠. 도랑. 그래서 해수가 들어오게끔 도랑을 파요. 파면은 해수면이랑 육지면이랑 평균을 이룰 거 아니에요, 평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평면을 이룰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물이 낮은 데서 높은 걸 가는 게 아니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도랑을 파면은 필이 물이 스며들면서 평면을 이룰 거라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 면을 가상한 거예요, 가상. 머릿속에 우리가 가상해가지고 그거를 개오이드 수평이라고 해요. 이것이 개오이드 면이에요. 그 면에, 이 면에,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서 맨 면에 접선을 그어. 이게 바로 접선이라. 그리고 여기에 직각. 이것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 개오이드 면, 아, 지오이드 면에 연접평 면. 여기 연접평 면, 여기 뭐야? 점이 하나밖에 안 남아나죠. 그렇죠? 구와 직선이 접하는 면은 딱 한 점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상상적으로,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상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면의 수직선을 그리고 이것이 이해하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여기에 지금 직선을 갖다 직선 이렇게 접한 면의 수직으로 내린 선. 예. 수선으로 내린 선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아까 여기 서 있었잖아요. 이게 나는 어떻게 항상 지구 중심을 위해 서 있잖아. 내 아래 밑에가 바로 지구 중심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는 항상 지구 중심을 위해 서 있어요. 호주에 가면 거꾸로 서 있는데 거꾸로 역시 지구 중심을 향해 서 있다고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휘을 수가 없지. 이렇게 휘면 불편해. 항상 나는 똑바로 서 있는 거야. 이게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다? 내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는 거야. 인력이 그렇게 작용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비틀었다 그러면은 지구 중심이 저쪽에서 당기니까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구 중심. 그러니까 내가 있는 표면에 나는 이 접점은 내가 하나밖에 없고 이것이 내 자우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는 어디에서건 지구상의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지구 중심을 향해서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때 젠 위도가 지리 위도다 이 말씀. 됐죠? 부기 씨 돼? 예. 자, 아까 이거 했는데 아까 똑같이 얘기했는데 거기에다 이것만 들어갔네. 아까 그림에다가 아까 위도 설명할 때 적도의 면에서 거등권까지의 지구 중심에서 만나는 거리. 요거를 디레트라고 한다. 그렇죠? 만약에 저기 저 뭐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적도가 이렇게 있고 이 거등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변이는 어떻게 북쪽으로 어떻게 차이를 내야 되겠죠? 요 각과 요 각에서 요거를 A라고 그러고 B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변이는 A-BH 요게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저 아침에 시험 본 것도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냥 답이 나와요. 그림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이 똑바로 서 있어요. 이게 뭔가? 그렇죠? 개념이 똑바로 서 있으면 솔직히 그 이 두꺼운 책 문제 다 안 풀어도 돼. 안 풀어도 내가 맞춰요. 왜냐면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아주 능률적으로 하자고.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면은 문제 안 풀어도 맞춰요.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그럼 욕먹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시험 출제위원이 자기 직업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안 내. 입이 나온 문제를 안 낸다고. 뭔가 조금 틀어서 다른 문제를 생각해내죠. 그러니까 이 출제된 문제는 그냥 참고로. 내가 좀 불안하니까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고 이럴 때 내지 그거 못 풀었다고 아까 뭐 하루에 첫 문제 어떻게 그랬는데 그거 못 풀었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알겠죠? 개념을 똑바로 잡으면은 공부가 상당히 시간도 짧아지고 좋은 성적도 내고 그럴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런지튜드. 런지튜드에 요거는 뭐라고 읽어요? 요거 그리스 요거 뭐라고 읽어? 뭐라고 읽어요, 저걸? 예. 네. 람다라고 읽어요. 왜 람다라고 부르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나 저걸 람다라고 읽어요. 경도는 이 프라임 메리디언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란 동네에 천문대가 하나 있어요. 천문대가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이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우리가 본초 자오선이라고 해요.
이거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겼네. 런던 여기쯤에 청문대, 저 그린위치 청문대를 지나는 좌우선이 있어요. 이거를 본초 좌우선이라고 그래요. 프라임 메리디안. 여기에서 동쪽으로 180도, 서쪽으로 180도까지 잰 게 경도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동쪽으로 180도는 요는 그러니까 이 180도 이스트는 어떻게 180도 웨스트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은 180도 요거는 같은 시간대를 쓰지만은 거기에서 날짜가 바뀌는 거 알죠? 네. 일부 변경선이라는 거. 우리 존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조금 저 뭐 아까 아침에 문제도 나왔어요. 그 변이가 얼마가 됐을 때 뭐가 얼마냐 그런 문제 다 맞췄어요? 13번인가 몇 번인가? 네. 맞췄어요? 잘했네. 실력 있네. 오케이. 자, 좌관 이해를 쓸 때 적도에서 수직인 선을 이렇게 다르게 그었을 때 수직으로 만나는 이 선들을 어떻게? 메리디안 좌우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좌우선이 몇 도이든 간에 내가 나를 지하는 좌우선은 항상 피 있다는 거,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방향을 헷갈리기 좋은 게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여기 180도 선이라고 그러자고. 내 도착지가 여기다 쳐줘요. 여기는 175도를 시작이에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하면 뭐예요? 이스트 방향이에요. 아, 이스트 방향. 이쪽으로 가면은 웨스트 방향. 이거는 만약에 변경이 300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웨스트로 300마일을 항해했다. 변이가 300이다. 300마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도를 갔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있게 되겠죠. 아마 저기 시험에 그 시비를 걸지 않게 하려고 하는 데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발이 정확하니까. 그죠? 생각해보면 다리 정확하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경이 나오네. 변경이랑 어느 한 지점을 지나는 좌우선이 적도에 만난 점에서 또 다른 지점에서 만난 적도의 좌우선이 이런 요게 호, 적도가 이런 호를 변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솔직히 실무에서는 변경이고 변위고 사실 별로 쓰지는 않아요. 필요가 없거든. 내가 다 알잖아. 왜냐면 항해자는 먼저 당직자가 하얀 온 위치가 있거나 DR 위치가 있어요. 내가 코스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뭐 디바이더를 찍어가지고 점장이니까 그 코스 주변에 있는 위도 그 라인에서 찍어보면 변이가 얼마고 변경이 얼마고 다 나와버리잖아. 우리는 이거를 왜 그러느냐? 시험을 위해서 배워라. 응? 대신에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이 한 문제에 1분이죠. 한 문제 1분이죠. 더 짧게 더 짧. 왜냐면 막힌. 아, 그렇지. 이제 평균 1분이다 이거야. 1분 안에 못 풀게 하려고 막 꼬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 떨어뜨리려고. 우린 그걸 이기자고. 네? 자, 변이 이해했죠? 자, 여기서는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뭐 이쪽으로 간다 뭐
아, 이스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변이가 웨스트예요. 그 다음에 변이 변경 지나면은 이제 그레이 서클을 알아야 되는데, 그레이 서클은 뭐 이건 뭐 너무 흔해 가지고 그레이 서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도를 지구 중심을 향해서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조금 틀어 놓은 게 대권이에요. 그렇게 생각 간단하죠. 적도 선과 똑같은 선인데 그것을 각도를 좀 틀어 놓거나 그러면 그게 대권이다 이 말이에요. 부기 씨는 졸린 것 같아. 그럼 이거는 점정도상에서는 이 대권은 어떻게 돼요? 곡선이고 대권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직선. 네, 직선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해에 안전도 중요하지만은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일 먼저 우선이 안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빨리 가서 기름 적게 쓰고 시간이 익보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 대권 항법을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일 빠른 길이니까. 대권에는 뭐가 있어? 이 나중에 나올 텐데. 오케이. 대권에는 필이 종점. 제일 대권은 지구상의 어딘 점을 가든 대권은 그 맞는 정점이 있어요. 정점. 제일 높은 곳. 가장 높은 것이 정점인데 집성 대권 항법은 뭐예요? 집성 대권 항법. 아, 대권 항법으로 하다가 다른 항법으로 옮기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여기에서 일본 어디에요? 도쿄에서 어디 가냐? 시애틀을 갈까요? 시애틀을 가는데 이때는 중간에는 우리가 위치를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GPS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GPS가 없었을 때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은 대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대권으로 가는데 여기 아시아가 이렇게 있고 다음에 여기 북미 대륙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건 뭐 알라스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다 보면 여기 알류샨 열도나 베이링해가 가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날씨도 안 좋고 강하게 거지 같아. 배가 안 나가요. 이 여러분이 그런 항천을 만나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겁나요. 에? 노는 거라게. 그러면 가슴이 설렁해. 꽉 잡고 그 왜 그 저 저기 놀이터 놀 거의 바이킹 타듯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항해자니까 겉으로 얘기는 안 해. 근데 속으로는 얼굴이 뇌래가지고 야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속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 그 아류샨 열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대권들을 쫓아가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딱 끊어. 그 가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항정선으로 가. 그러니까 대권으로 가다가 항정선으로 가다가 다시 대권. 이것을 집성 대권 항법이라고. 이 말은 아주 거창한데. 거창한데 별건 아니에요. 나중에 집성 대권 항법도 말이 나올 텐데 나중에 또 얘기하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속권은 말 그대로 지구 중심을 지나지 않는 거. 꼭 여기 뭐 극을 감싸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도 소권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소권은 어디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권은 필히 요 중심을 지나야 되지만은, 그렇죠? 중심을 지나야 되지만은 소권은 어디든 소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권이 적도와 평행하면 뭐? 거둔권. 자, 요것이 아마 지구의 대강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항해를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안전한 위치에 있느냐, 안전한 위치에 있고 계속 그 상태로 항해해도 안전에 지장이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질문 받아봤고요. 이제 질문 받아봤고요. 질문. 자, 북이시 뭐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머릿속으로 예상을 해보자고. 자, 변이가 뭐라고요? 변이가 좌우선에서 위치된 호 처음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가. 출발지서부터 네. 도착지까지의 좌우선상의 호에. 그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다음에 저 용원 씨는 뭐 당연히 되고, 다음에 여기 이름이 어떻게 돼요? 현수 씨도 그림이 그려져요? 네. 그 다음에, 아, 그러면은, 이름이 화빈이 있어요? 예. 어. 뭐 생각해요? 변이. 변위? 네. 변위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가야지. 변위는 위도가 변했다임을 뜻이죠. 그죠? 위도가 변했다임, 변위. 변경은 경도가 변한 거. 위도는 상하가. 이게 옛날 말을 그 일본에서 일본 책을 베끼면서 우리나라 항해책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바꿔야 될 것 같아. 예?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변이, 변경, 항적, 뭐 이상하게 되잖아요. 또, 다 이해가 그려져요. 그 변경이 뭐라고요? 경도가. 예, 경도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자, 그림은 그려져요? 그림을 필히 그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저 우리 용원 씨는 이제 용원 씨나 또 너 북이신가?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은 100문제를 딱 받으면은 맨 처음에 내가 아는 문제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딱 보고서 이게 처음 보는 거다. 이렇게 놀래면 안 되거든. 놀래면 스트레스 팍 받아가지고 평소에 잘 돌아가는 컴퓨터가 놀질 않아. 예?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려면은 변이 하면 탁탁탁 뭐가 떠올라야 돼. 그림으로. 아, 예. 저때 전에 옛날에 그 파워포인트 그림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좌우선에서 좌우선 사이에 적도에 허더라. 그쵸? 이런 게 팍팍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애매한 문제 같은 거를 시간 여유를 갖고 다시 복습할 수 있고, 다음에 좀 더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겠거니 생각을 해요. 변위라는 변이나 변경이라는 건 점에서 점을 이은 선, 이거가 그 거리가 위도 변위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렇지. 자, 변경
기도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지구 중심이라 그러고 이쪽에 이제 뭐 그린지가 있다 그러고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적도고 이걸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아야 돼 계속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자 이게 거등권이고 거등권이면서 소권이고 이 적도고 다음에 좌우선은 뭐야 이렇게 직선이라 치고 North고 South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변이란 거는 지구 중심이라고 할 때 적도와 평행한 거등권 사이의 호의 길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두 거등권 사이의 호의 길이도 맞죠? 그럼 그것도 변이지. 아까 얘기했잖아. 변이의 계산 이 책에는 저 뭐 내 다른 책 보니까 변이의 계산 방법도 써 있더라고. 근데 그림 그려보면 계산 방법이 뭐 필요 있어? 다 여기 빽인데. 이거 뭐 동명일 때는 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가지고 큰 거에 번호를 붙여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설명은 쓸데없는 설명인 거예요. 기본으로 내가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린 그림은 다 이해할 수 있죠. 이제 내가 스스로 그려볼 수 있죠. 집에 가서 필히 그려봐요. 그리고 내 스스로 문제를 내봐. 요거 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는가? 내가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는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 나왔을 때 문제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너 놀라지 않고도 얼마든지 여유 있게 풀 수 있다. 여러분은 필히 합격을 해야 돼. 합격할 거죠? 필히 합격해야 돼. 문제를 여러 가지 풀어본다고 해서 문제는 되게 크게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한정되어 있잖아. 그렇죠? 한정되어 있고 다 비슷비슷한 문제예요. 물론은 그 뭐 자차 편차해가지고 뭐 컴파스 코스, 뭐 트루 코스 이렇게 구하는 거 귀찮은데 요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보니까 뭐 이 요거인데 요것이 그 뭐 이 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니까 이것을 걔네들은 이 외운다는 거 서양 애들은 외운다는 걸 못해요. 외운다는 게 굉장히 서툴어. 그래가지고 저거 뭐 다 알겠지만 can that man 다음에 we but 여기 막 이게 이를 붙여야 되거나 but twice 이렇게 외우더라고. 응? 죽은 사람이 투표를 두 번이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외우더라고. 우리는 그냥 CD, MV 그냥 다 외워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더 어렵죠. 우리한테 더 어렵죠 이게. 응? 근데 걔네들한테는 지들 말이니까 훨씬 쉬울 거예요. 우리랑 이 사고 방식이 달려가지고, 걔네들 외우는 게 아니고, 야, 우리는 외우는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근데 쟤네들은 너무 못 외우니까, 이렇게 외우더라.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나올 거예요. 확실히, 뭐, 개념만 잡아놓으면은, 자 그러면은 지구에 대해서는 대강 알았다고 봐도 되죠? 지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얼마든지 맞추죠 이제? 현수 씨 어때요?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지축에 아까 나왔던 이 부분 중에 지축에 직결하지 않는 것 예. 적도라고 합시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유도를 예. 거등권
자, 이게 2번 문제군요. 그렇죠? 지축과 직교하지 않는다. 자, 실제로는 저렇게 그려놨지만 우리가 지축이 23도 27분 27분 기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적도는 여기 이렇게 된 거다. 요것이 23도 27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위도권은 적도와 평행한 소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도와 직교하죠. 그렇죠? 이해했어요? 이제 그림이 딱 그려져요? 확실히 그려야 돼. 네. 이거 그냥 시험 때 외웠었는데 2도 1도의 길이가 그냥 짧은지 적도잖아요. 네. 그게 왜 적도인지 하고 그런 거니까. 그게 코의 길이가 그 작다고 하는데 맨 아래에 있으니까 지구 모양이 위로가 더 길어지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백, 아, 저, 지구가 회전 타운차인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적도선이에요. 네. 이게 지축이고. 이 부분의 길이보다 이 부분의 길이가 길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1분이랑 여기 1분이랑은 훨씬 여기가 더 길 것 같지 않아요? 아, 더 길. 예, 여기 45도를 45도 때의 1분은 우리가 1852m로 1마일로 부르는데, 그렇죠? 이 그림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림을 그려봐서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실제 옛날 그 학자들이 실제로 측량을 했대요. 측량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래. 실제로 측량한 거예요. 이거 학자들이, 항해자들이 실제로 측량을 해가지고 계속 해 보니까 가장 긴 게 여기 1861.2m 아마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1852m 여기가 1841.7m인가 뭐 차가운 대강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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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12번, 두 지점을 지나는 좌우선 사이의 긴 호 또는 각이 아닌 거. 오케이. 끝내면은 저기 뭐야, 그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자고요, 머릿속에. 두 지점을 지나는 좌우선 사이에 낀 호, 각이 아닌 건 뭐예요? 두 지점을 지나는 각이나 호는 뭐예요? 좌우선, 두 지점을 지나는 좌우선 사이에 낀 호를 뭐라고 그래? 용호 씨 뭐라고 그래? 네? 두 지점을 지나는 좌우선 사이에 호를 뭐라고 그래요? 변경이나 경도라고 그래, 그렇죠? 네. 본처 사호주면 경도고, 그 경도선 보면 되지. 이게 그린이지 천문대고, 이게 이렇게 지났나 봐요. 여기 본초 좌우선이요. 프라임이에요. 자, 그러면 1번은 맞네. 다른 건 다 경도와 상관인데 변경, 동서거. 근데 위도만 틀려. 확실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뭐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고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거야. 그렇죠? 거리를 재는 단어는 아니고 어떤 때는 거리를 표현하고 어떤 때는 도수를 표현하고 동서거도 동서거가 자 요게 이제 뭐 저기 뭐 그린위치 천문대 지나는 좌우선이 아니라 그러고 요게 뭐 128도 이스트고 요게 135도다 내가 여기를 항해했을 때 이것을 동서거라고 해요. 동서거는 적도와 평행인
소권이에요. 소권이 만드는 각을 우리가 소권을 동소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도는 이 거리니까 이게 D랬더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각도는 호. 각이라고 호랑 결국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 단위가 다르죠. 어떤 땐 도고, 어떤 땐 마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호 또는 각이라 그러니까 호로도 될 수도 있고 각으로도 될 수가 있고 거리도 될 수가 있고 각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동서고가 그렇다고 거리가 같냐 아니잖아요. 적도에서 이만큼 거리랑 여기에서 이만큼 같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동서고 이 디파처가 1일 때 위도 60도 정도 되면 여기 위도가 이게 60도 정도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적도에서의 동서고의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책에 어디가 나올 거야. 그래서 호 또는 각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면 뭐 감사해. 모르면 물어야죠. 자, 요거 한 10분 씻고 할까요?